자, 1번부터.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1번을 풀어야 되냐? 풀어야 돼. 근데 푸는 거를 해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이거 어떻게 푸냐?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푸는구나. 난 이렇게 안 푸는데. 난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의 방법이면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 하는 걸 지켜봤던 제자들은 다 이렇게 풀어. 아니,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 뭐가 문제야? 근데 이렇게 풀면 뭐가 좋게?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 이렇게. 특히나 얘는 지금 하나씩 물어보지. 그지? 근데 대충 원래는 두개 잡고 물어보고 세개 잡고 물어보고 한단 말이야. 그때 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뭔가 탁 직관적으로 풀이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역은 미음과 달리 이렇게 낼 때, 혹은 뭐 디귿과 리을 모두 이렇게 낼 때, 이게 더 빠를 거야. 해서 앞으로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할 땐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이야. 다만 이제 우리한테 요 시험에 요 문제는 진짜 너희들이 대학 갈때 운명을 결정할 그딱한 문제가 남아 있다면 부탁인데, 이 문제 풀 때는 주어만 보는 거야. 주어만 잘 봐. 주어만. 그다음에 밑줄만 잘 봐. 이거 왜 알려주는지 아냐, 이거를? 어떤 경우는 밑줄이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니네가 헷갈리거나, 아니면 주어 제대로 못 보고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얘는 엄청 정직하게 낸 거지. 야, 습지, 습지, 습지. 이거 이러니까 자연현상이지, 당연히 이거를. 그 다음에 지금 다섯 개가 나온 게 처음인 것뿐이야. 뭔 소리인지 알지? 그 전까지는 대충 한네개 냈지. 네 개도 사이좋게 자연현상 두 개, 사회문화현상 두개 이렇게 냈단 말이야. 그러지 않을 수 있어. 항상 비대칭적일 수 있어. 얘한 개, 얘세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어떻게 푸냐면, 다잘 풀었겠지만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농담 아니고 내는 사람이 네모랑 동그라미 쓰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헷갈려서 틀린 사람도 있어, 진짜로. 쭉 뒤에 읽다가 이게 뭘까? 이렇게. 봐봐. 그럼 또 하나는 쭉 읽다 보니까 A가 뭐야? 처음에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한 A였다. 이게 지금 하위 문화라는 거잖아. 됐니?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건 갑국의 국교라고 써있어. 국교. 그러니까 주류 문화인 거야. 그럼 C가 지금 뭐 유일신을 부정하면서 뭐 C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반문화의 성격이지. 그럼 이제부터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반문화인 하위 문화라고 적어. 이제부터 문제 풀때 반문화라고 적지 말고 반문화인 하위 문화라고 적으라고. 이렇게 해야 이 관계를 딱 보게 돼. 그게 5번 아니야, 5번, 5번. C는 A에 해당하지만 A가 B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 어떻게 할게? 항상 이렇게 하지 않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주류 문화와 대비되는 게 하위 문화다. 그럼 하위 문화면 하위 문화고 주류 문화면 주류 문화야. 개념적으로는 얘랑 얘가 겹쳐지거나 하지 않아. 어떤 문화가 하위 문화이면서 주류 문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한 사회 안에서는. 야, 그러면 하위 문화의 종류 뭐 있어? 뭐 지역 문화가 있대. 또 세대 문화가 있대. 여기가 반문화잖아. 어떻게 읽으라고? 반문화인 하위 문화 이렇게 읽는 거야. 됐나?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만약에 수능날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면 주류 문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문화가 나왔는데,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나왔어. 그럼 드디어 얘랑 얘는 뭐 되는 거? 잘리는 거야. 얘면 얘고 얘면 다른 거야. 뭔 소리인지 알지? 얘는 뭐라고? 반문화인 하위 문화니까. 얘는 얘 안에 쏙 들어가는 거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달리가 틀렸고, 얘는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하는 건 하위 문화여야 합니다. 주류 문화는 뭐에 강, 뭐가 더 강한 거냐면 일체감이 더 강한 거고, 동질성이 강한 거고,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이걸 그전까지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한번 들어볼래? 하위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들도 주류 문화의 일부를 함께 누리지. 그러니까 함께 누리는 거야. 그냥 그 사회 문화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도 표준어를 쓰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왜 이게 공존이 안 되냐. 그 다음 4번엔 저거 모든 문화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과의 관련성은 야 뒤에 뭐부터 문화 붙잖아. 주류 문화 아니야. 반 문화 아닐까? 그럼 문화라면 모두가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 혹은 뭐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배신이 없어. 배신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정직하게 풀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도만 잘 눈여겨보시고